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좋은 아침에 기도로 또 하루를 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모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물리의 필요함을 보고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를 전체적으로 어저께 훑어봤고요. 오늘은 좀 조목조목, verse by verse, 구절구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어떻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실패를 하는가, 뭐 이런 걸 해서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네 번째에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병들은 사람. 왜? 병났다는 기적이 계속 나오니까. 38년 된 병자 외에도 많이 병을 고치시니까. 지금 어떨 때입니까? Passover. 그지? 지금 그 시절이 어떻게 되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은 우리의 크리스마스 같은 거죠.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땡스기빙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는 뭐 응차응차 막 그렇잖아요. 유월절이 오기 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근데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더욱이 불구자들은 유월절에 템플도 못 들어가요. 애들 법이에요. 장님, 귀머거리, 반진뱅이를 갈 수도 없어요. 아웃스컬트만 있고 들어가서 코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병자들. 그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자살률이 확 올라가죠. 왜? 불쌍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다들은 뭐온 가족 모여서 놀고 즐거워하고 크리스마스 캐럴하고 선물을 막 익스체인지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가장 힘든 시간이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쫙 모이는데 이제 가나가 여기 있고요. 가버나움이 있고 그 씨 오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타이베리아스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요단강을 해서 거기서 쭉 내려가서 밑에 데드시티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65마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타이베리아스 저쪽에 있는 산이 이렇게 끼고 있고 그래서 바람이 가끔가다 부르는데 거기에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타이베리아스, Sea of Galilee, 갈릴리 호수. Sea라 그러는 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 큰 호수란 거예요. Sea of Galilee. 그 요쪽 부분에 여기서 기적을 하고 이제 요쪽 부 저쪽 강 건너 그 바다 쪽 저쪽에 딱 거기서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 지역상으로 보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냥 영등포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뭐 인터내셔널 이벤트가 돼서 누구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테레비에 띄우고 인터넷에 띄우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애드버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영등포 영중국민학교 옆에서 이루었던 일들이 20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뭐 캄보디아 프놈페이건 여러분이 살 사노세건 어느 동네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세계적인 역사가 되는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문제지 무슨 뭐 LA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기는 뭐 장소도 없잖아요 그냥 타이베리아스 other side 산 중턱에서 일어난 일들이 2000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확 이제 몰려져 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 사인을 듣고 아픈 사람, 소외된 자들이, 불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기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겠어요. 제가 그 월비전, 그 월비전이라고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은 증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우물 파고 뭐 이제 주로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고 하는 사람들이 월비전이 딱 뜨면 이제 월비전 디렉터가 저한테 한 주게. 자기네들이 딱 크라이시스에 들어갈 때 first shipment의 priority가 meals and medicine. 두 가지만 딱 들어간대. Meals and medicine. 음식과 약. 음식과 약. 왜? 아주 간단한 병으로 죽어나가니까. 예. 여러분 설사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수천 명씩 죽어요. 홍수가 나서 애들이 다이아 걸리면 뭐 간단한 약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말라리아 필? 그게 없어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meals and medicine. 저는 이걸 아주 실전적으로 여기서 경험합니다. 캄보디아에는요, 정말로 멀쩡하던 사람이 길거리에 내 그냥 거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자기네는 집 하나 집 한 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아파 병원에 갔어. 천불이야. 집 그게 800불짜리 허트에 사는데 그거 다 팔아. 아버지는 났어. 근데 길바닥에 내려앉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 조치가 안 돼요. 이건 어떤 제가 아는 분도 우리가 뭐 친한 친구인데도 지네 아버지도 그 지역에 유지고 뭐 땅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맹고나무도 있고 뭐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그 장로님 같은 분인데 망고를 짝대기로 한다고 올라갔다가 젊은 줄 알고 떨어졌어. 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떨어져가지고 다쳤는데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뭐 하루에 70불 하루에 100불씩 하니까 당장 없는 거예요. 여유가 몇천 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하우스 포야 하우스 포 집 하나 있어. 그거 어떻게 돼? 뭐 당장 그거 팔아가지고 엮어야 돼. 그러니까 뭐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집도 안 팔고 다행히 잘 버텼지만. 근데 이거는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카우트시아라고 이제 그림 그린 사람. 카우트시아가 내가 미국에 왔는데 당장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병원 갔는데 병원비가 1,500불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500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당장 괜찮아 내가 줄게. 1,500불 내가 당장 보낼 테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돈 많은 선교사한 해가지고 야 우리 저 카우트스야 찾아갈 테니까 1,500불 좀 줘라. 그리고 그냥 그려. 내가 그냥 나중에 뭐 세 달 뒤에 가면은 1,500불어치 내가 받아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보여준 적도 있고. 야, 1,500불로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뚝뚝 운전사도 우리 지금 20년 동안 사귄 15년 됐죠. 15년. 2007년도부터. 근데 아니 뚝뚝 운전사도 갑자기 3개월 뒤에 다시 여기 들어와 봤더니 뚝뚝이가 바뀌었어. 오토바이 뒤에 타는. 그래서 아니 바로 왜 뚝뚝이가 변했냐 그랬더니 아,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없는 사이에 갑자기 등에 종기가 나더니 썩어가지고 막 고미팡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 수술하는데 1,500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건 집도 다 뭐 쓰러져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땅도 아니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뚝뚝이를 파니까 1,500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치료비 하고 병 낫고 매일 가서 하루에 10불씩 누구한테 그걸 빌려 또 그걸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뚝뚝이 열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장마가 와서 안 벌려도 하루에 10불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300불 내고 그다음에 그거 마이너스해서 어떻게 생활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냐. 1,500불이 없었어. 이때 없었대. 그래 그러면 내가 고아원에 주는 거 뭐 그때 당시 고아원에 우리가 엄청나게 줬으니까 도와주니까. 그 중에 하나 그러면 내가 1,500불을 먼저 줘서 너 그 뚝뚝이 사줄 테니까 네가 그거 한 달에 100불씩 갚어. 한 달에 100불씩 이거 한 달에 지금 300불씩 렌트하는데 100불씩 갚으면 저는 200불이 남는 거니까 좋죠.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500불 때문에 길가에 온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과 이 아픔은 이 병들음과 가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남자만 5,000명 우르글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까지 5,000명이면 뭐예요? 여러분 구경했을 때 남자가 많이 와요? 여자가 많이 와요?
거의 비슷하게 오죠. 애들까지 하면.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15,000명인데 15,000이 좀 뻥까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칠 때 주로 만명 플러스. 정확하게 좀 컨서버티브하게. 15,000은 좀. 만명 플러스의 사람들이 뭐 가족도 오고 애도 오고 뭐 엄마도 오고 저거 가지고 왔어. 거의 다 불쌍한 사람. 거의 다 가난한 사람. 거의 다. 그죠? 지금 뭐 크리스마스 때 누가 와요? 다 쇼핑 가고 놀러 가고 집 청소하고. 부자들은 올 이유가 없죠. 산 마운트에 아픈 사람이 없나?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이 왔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들이 무리가 오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랬어요. 눈을 들어. 그 당연히 눈을 들죠. 사람들을 보는데. 근데 눈을 들어 어떻게 그 눈물에 눈물이 핑 도시고. 예수님이 왜 사도 베드로에게 야, 내 양을 좀 먹여라. 그러니까 먹이는 사역의 시작이죠. 사실 목회라는 건 먹이는 거예요. 진짜로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밥을 먹여가면서 bread before, 그죠? 바이블이잖아. 그래서 bread before Bible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가르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먼저 빵을 배고픈데 무슨 바이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레드도 주고 그 다음에 바이블도 같이 공유해 공존해야죠. 브레드만 주면 안 돼. 참 이 텐션이 있죠. 브레드 비포 바이블, no, 브레드 앤 바이블 같이 브레드 앤 바이블 같이 들어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피딩 사역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하죠.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컴패션, 그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구절이 뭐야?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니라. 이게 한 구절이거든. 그 한 구절을 딱 그랬을까요? 왜? 중요하니까. 그것은 뭐야? Humanity of God. 예수님의 humanity.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명하니까. 네. 하나님이 오시더라.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Jesus wept. 왜? Compassion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 필립한테. 야, 필립아. 얘네들을 좀 먹여라. 응? 좀 먹여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그랬을 때 필립이 말이죠. 주님. 우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정말 좀 먹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필립아 너의 믿음은 참 크도다 그랬을 텐데 하, 이게 하버드 MBA 출신인 거야. 대가리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200일 동안에 하루에 죽어라 일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노동하면 원 데나리오를 받았어. 근데 딱 계산이 어떻게 빨리 들어가지? 그 질문을 하자마자 200일 한 8개월 정도 미국으로 하면 5,000불 받으면 35,000불. 그죠? 캄보디아 말로 하면 500불. 8, 5, 32. 뭐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안 돼. 계산해 놓은 거 있네. 머리가 그냥 빠라락 들어가서, 빠라락 들어가가지고, 500불 곱하기.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돈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가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가 중요하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아 무슨 돈이 팔게. 그리고 더블 내기래. 둘 다 두 번 부정적인 거예요. 200 데나리가 있어도 고작 해야 빵 조금씩 끼니 조금씩 떼오겠습니다. 아 기왕 할 거 믿음인데 2 million 데나리요. 그럼 되잖아. 그럼 차고 넘칩니다. 왜 차고 넘치는 믿음은 공짜인데 공짜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숫자적으로도 야박하냐 말이죠. 응? 왜? 사랑이 없어요. 눈을 들어 불쌍한 배고픈 병들은 양들을 본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역의 책임을 맡았어요. 저것들은 왜? 아 여기 뭐 빵을 살 데가 어디 있다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 compassion, heart를 가지고 불쌍하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사정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제가 우리 키운 제자들도 지금 동네마다 락다운을 시켜가지고 정부가 거기에 있는 사람. 그래도 여기 체면 문화다. 쌀 떨어진 걸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 옆집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 이번에 포스팅했는데 그냥 쌀을 갖다가 이만큼씩 사가지고 쫙 해가지고 동네 필요한 사람들 갖다 주고
이건 뭐 끝도 없는 일이죠. 왜?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compassion. 도와줘야겠다.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필립과 같이 계산하지 마시고 앤드루와 같이 이제 내일 하겠지만 모레도 갔다 가서 오병이어가로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루 종일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일 봬요. 무아.